안녕하세요. 오늘은 강원도 홍천으로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, 이집딱 보니까 어떠세요? 엄청나죠? 뭐 집은 이미 다 붕괴가 거의 한 진행되고 있어요. 끼우러가지고 양철 지붕집인데 주인장 떠난 지는 뭐 수십 년된것 같아요. 앞에 시골집 바로 옆에 풍경은 이렇게 생겼어요. 야, 어떻게 이렇게 집이 돼버렸냐. 한 채, 바깥채, 뭐, 안채 이런 거 없이 본채 한 채로 이루어진 집인데, 한 평수는 한 15평 정도 돼요. 하,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다, 세월이 진짜 뭐, 이빨이 달렸나? 막 갉아먹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. 이게 뭐, 사람이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거든요. 비, 바람, 태풍, 뭐, 이렇게 얼었다 녹았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집이 다 변신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집은 철거를 안 해더라도 나중에 수천 년이 흐르면은 평지가 되는 거죠. 저 안쪽에 벌써 지푸라기가 보여요. 새마을운동 때 뚜껑을 씌워야 되는 시절이 있었거든요. 양철 지붕으로 씌울래 아니면 스웨트로 씌울래 둘 중에는 선택해야 돼요. 이 집은 양철 지붕을 선택한 거죠. 아마 여름에 비 내릴 때는 드럼 소리가 난다고 하던데 모르죠 뭐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한채 구경해 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